혼자 살아야 돼. 그래서, 그런 걸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 아니야. 다음 주에 부모빵에 혼자 나와. 강이야, 어? 혼자 살까요? 엄마랑 같이 살 거야? 나중에 커서는 혼자 살고 지금은 엄마하고 살 거예요. 아니야, 지금은 준비를 해야 돼, 이제. 유빈이야,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거예요? 엄마, 아빠랑 같이 사는 거예요? 엄마, 아빠랑 같이 사는 거예요. 아니야, 유빈아. 아니, 아줌마가 틀렸어요. 아니에요. 아니야, 유빈아, 너 나중에 결혼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또 결혼을 하고 그러면 형 결혼 같은 거 안 할 거예요. 그래요, 그래요. 그게 맞아요. 결혼 같은 거 다 니네 나이 땐.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. 투표합시다. 아줌마가 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. 한 분이 안 들었어. 한 분이 인생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? 네. 아. 그치? 어차피 결혼해서 아기도 낳아보고 이런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. 한빈군 자체는 아빠를 믿지 않는 거예요. 갑자기 삐치실 때. 왜요? 우리 아빠는요, 저랑 잘 놀다가도 갑자기 휙 삐치실 때가 있는데요. 저는 그때가 제일 무섭고 싫은 것 같아요. 아빠가 왜 갑자기 무섭고 삐져요? 며칠 전에 아빠랑 체스게임을 했는데요. 제가 체스게임을 좀 잘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첫 판을 이기니까 아빠가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셨고요. 제가 두 판 연속 이기니까 아빠 입에서 말이 사라지셨고, 제가 세 판 연속 이기니까 아빠가 나 안 해! 하고 갑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셨어요. 그때 제가 속으로 아 이제 아빠가 나랑 안 놀아주시면 어떡하지? 하고 걱정을 했어요. 그 무서워할 수 있겠네요. 이게 너무 쪼잔한 거 아닙니까? 하고. 아니 그게 아니지. 맞지. 게임 같은 걸 하면 지는 걸 정말 못 견뎌요. 그래서 막 화를 내요. 짜증을 내고. 그래서 도훈이가 이게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교육적으로 봤을 때 아이랑 눈높이를 같이 해서 지 친구들하고 놀듯이 같이 놀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가 화를 내면 내가 삐져서 너랑 안 놀게 된다.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하게 될 거다. 그러니까 삐지지 마라. 그런 의미로 아빠가 한 거야. 아, 직접 보여주시느라고? 그렇죠. 세 번씩이나. 이상한데요? 아빠! 세 번은 아닌데. 이상한데? 아빠! 어? 그때 요리해줬을 때도 삐치셨잖아요. 요리? 정은가, 아빠가 요리할 땐 뭐 때문에 어떻게 삐진 거예요? 아빠가 지난번에 요리를 해주셨는데요. 제가 요리를 먹고 있으니까 아빠가 안 맛있어?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맛있어? 이랬더니 아빠가 나 이제 요리하네. 앞으로 누가 요리하나 봐라. 막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와! 아빠 이거 진짜 맛있다! 이랬는데요, 제가. 그러니까 아빠가 거봐, 아빠 요리 잘하지? 아빠가 가수하지 말고 요리 살 걸 그랬나? 하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니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야. 애스럽게. 아니 말고. 그래, 아무튼간에 그저 엄마 아빠도 아이들 때문에 갑자기 살짝 삐질 때는 뭐 있는 거예요, 그죠? 당연히 있죠. 자, 다음 한번 볼까요? 엄마 없이 살래? 우리 엄마가 호두염이 걸리셔가지고요, 약간 10개도 넘게 드시는데요. 근데 제가 엄마 말 안 들을 때마다 너 엄마 없이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먹고 혼자 살 수 있어? 그러셔가지고 저는 엄마가 그렇게 말하실 때가 제일 무서워요. 예은이 형, 엄마가 진짜 막 없어질 것 같아요? 네, 엄마가 일하러 가신다고 그러고요. 10시 넘어서도 안 들어오시면 엄마가 나 몰래 도망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요? 무서워하긴 하는구나. 네.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나 봐요? 그러니까 요즘에 리원이가 사춘기가 약간 왔는지 말을 약간 안 들어요. 그러니까 진짜 엄마들이 사업하랴, 요즘에 뭐 일하랴, 애들 보랴 바쁜데 몸을 케어할 시간이 없었어요. 근데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가봤더니 후두염인데 이게 만성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도로 아팠으면 참기가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참았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빌미 삼아서 이제 얘한테 약간의 협박을 좀 했죠.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어? 이렇게 했더니 근데 그게 조금 무서웠던가 봐요. 근데 그건 협박이잖아요.
아, 협박은 아니고 너가 말을 더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엄마의 바람이 섞인 거였지. 그러면서 500